다음은 어떤 디저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건 아기자기한 찻잔 세트들.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뭐야 이거. 이거 왠지 문지르면 지니가 나올 것 같아요. 불안하다.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 사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세요? 이 카페의 주인장 양호진입니다. 아, 내가 네. 만나서 네. 반가워요. 낯익은 얼굴이네요. 여기 오면 뭔가 특별한 외국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네, 이 들고 계신 게 바로 이제 홍차를 담아내는 티팟이거든요. 홍차가 문화가 보면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꽃을 피우는데 영국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애프터눈티 디저트를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애프터눈티는 영국인의 전통적인 식사 습관으로 점심과 저녁 사이에 티푸드와 함께 즐기는 차 문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영국 문화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만드는 티푸드는 모두 메이드 인 제주, 제주산 재료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고급스럽네요. 네. 여기 홍차 주세요. 네, 손님.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홍차고요. 이 홍차 하나하나 다 들어있는데 네.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아보시고 차를 고르시는 거예요. 직접이요? 예. 아. 예. 차가 많거든요. 종류가 보니까? 엄청 많네요. 예. 와, 홍차 여기 보세요. 종류 진짜 많아요. 제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믹스는 저는 안 될까요? 쉐무아 스트로베리 크림 맛으로 할게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홍차 이름도 많았는데요. 직접 향을 맡으면서 고를 수 있어 좋더라고요. 각기 다른 맛을 내는 홍차처럼 이곳 카페의 매력도 다양합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로 재즈, 어쿠스틱,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맛은 물론 귀와 눈까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비정기적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쭉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음악 공연을 한 10년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공연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공연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요? 변희씨만을 위한 아주 특별 깜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어머! 이거 어디서 많이 뵌 분 아니에요? 전 어제도 뵀어요. 어머 어머. 아니 아니야. 이게 누구야? 우리 방송이신 네. 장희진 선배님 아니세요? 방송이신 장희진입니다. 아니 오늘 공연이 아 오늘 영희 씨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앉으시죠. 공연을 좀 하라고. 정말요? 저를 위한 그 특별한 공연이 바로 우리 혜진 선배님의 공연이었구나. 실망하신 거 아니죠? 연주면 연주, 리포트면 리포트, 그야말로 팔방미인 장혜진 리포터가 함께해줬는데요. 방송해신 장혜진 리포터를 모시려면 이 정도 우아함은 갖춰야 하겠죠. 귀족들이 즐겨 마신다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함께 마셔봤는데요. 어때요? 와, 오 진짜 이게 딸기향이 나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홍차랑은 전혀 다른 맛이네요. 그렇죠. 때론 우아하게, 때론 분위기 있게. 함께 즐겨요. 애프터 눈.